기장 출신의 국민의힘 정동만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정동만입니다. 쪽빛 동해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제 고향 부산 기장군에 제가 13살 되던 해 1978년 대한민국 최초 고위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 3, 4호기, 신고리 1, 2호기 등이 건설되며 제 고향 기장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바닷가 마을 풍경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저희 기장 군민들 저와 같이 기대와 걱정 속에 평생을 원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희 수십 년간 꾸준히 방사선 폐기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고리 원전 내부 폐기물 부하율 올 2분기 기준에서 88.4%로 5년 후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꾸준히 방사선 폐기물 처리 문제 다음 국회 다음 세대에 떠넘기며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준이 방사선 폐기물 관리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와 기저 전력으로서의 원전을 같이 가져간다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곧 그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저장 능력이 한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논의됐고 제가 보기엔 아마 전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돼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안을 제안하시고 또 최근에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좋은 타협안을 만드셔서 빨리 조속히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죠. 현재 원전 사용국들 고준위 방패장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세계 최초 2025년부터 연구처분시설 운영할 예정이고 프랑스, 스웨덴 등은 연구처분장 부지 확보했으며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은 현재 부지 선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 여야가 합심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여러 일에 있어서 우리 여야가 협치를 보이시고 잘 통과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추경도 그렇고 또 본예산도 그렇고요. 그러한 그 사례를 잘 좀 그 참고하셔서 빨리 고준위 방패물 그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